자, 오늘은 계란, 소고기, 야채 넣을 거. 계란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계란을 먼저 구워주고요. 그다음에 준비한 고기. 물을 한요 정도 줄게요. 그다음에 간장. 그다음에 다진 생강하고 마늘. 그다음에 설탕. 그리고 야채 양파하고 고추 두 개예요. 청양고추 살짝 매콤하게 졸이기 위해서. 준비는 끝났고 이제 불로 가져가서 졸이기만 하면 돼요. 이대로 졸일게요. 졸인 것도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10분 후에 만나요.